네, 안녕하세요. 레플리카룸 TV입니다. 오늘은 뭐 아시겠지만 저희가 레플리카룸 TV라고 되어 있고 레플리카를 주로 판매하는 곳에 제가 일한다는 거는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그 추가 리뷰를 계속 해 왔었는데 왜 레플리카룸이라는 곳에서 추가 리뷰만 하고 레플리카에 대한 얘기는 없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레플리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사실 이제 레플리카 같은 경우는 그이 옷의 디테일을 보여드리는 거는 일반 보통 카메라는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힘든 거는 그 오토포커스의 성능도 좋아야 되고 그런 점이 있어서 이 옷의 디테일들을 화면상으로 잘 예쁘게 나오게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19, 20 시즌이 시작이 되면 뭐 주요 제품들에 대한 그런 제품들을 뭐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건 하겠지만 우선은 그 지금 저희가 국내 그 레플리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레플리카를 단순하게 구입하는 것 자체는 크게 문제가 없는데, 그, 저희가 레플리카를 판매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프린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그, 최근에 구독자가 늘어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국내 이제 레플리카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모이는 아마 네이버 카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느 카페에서, 그 저희 축구 리뷰하는 걸 어떤 분이 올리시는 바람에 거기서 이제 저희 그 유튜브 채널로 많이 들어오셔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계신 분들이 되게 이제 유럽 축구도 좋아하고 축구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아마 그 축구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아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뭐 간단하지만 우선 이 프린팅이라는 거에 대해서 아직도 뭐 국내 그 레플리카를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프린팅이 어떤 건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고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조금 우선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작년 리버풀 유니폼이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모하메드 살라라고 이렇게 프린팅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레플리카 좋아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 오피셜 프린팅이에요. 오피셜 프린팅이고 여기에는 요 배지가 들어가 있죠. 이게 이제 보통 우리는 슬리브 배지라고 부릅니다. 영국에서는 요게 스폰서로가 들어가 있고. 이제 플록하고 그 다음에 PVC 이런 용어들이 있는데요. 프린팅에 예전에 과거에 프리미어리그 프린팅은 플록 타입이라고 해서 마치 천 같은 느낌을 주는 프린팅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 요게 있는 건데 요게 이제 아주 옛날 프린팅이고 이것보다 더 오래된 프린팅도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2007년부터 97년부터 2007년까지 사용되었던 거고, 2007년부터 아마 14년인가? 뭐, 그 정도까지 사용되었던 건데요. 소재는 원래 이게 그, 크리스케이라는 영국 회사가 처음 만들었던 렉스트라라는 소재입니다. 렉스트라사는 미국의 회사인데, 이 크리스케이가 렉스트라사로부터 요 사용권을 가져와서 유럽 전역에서 이 스크류를 낸 다음에, 판권을 독점으로 유지를 하면서 프린팅을 생산을 했다가, 그게 2007년경에, 요 렉스트라 소재가 요작이 프린팅 폰트가 이제 바뀌면서 10년 단위로 바뀌니까 프리미어 리그가 요 작은 사이즈로 바뀌었어요. 요 작은 사이즈로 55mm 사이즈로 바뀌고 76mm 사이즈인데 55mm 사이즈로 바뀌고 나서도 한동안은 요 렉스트라가 사용이 되다가 2013년경인가 그때쯤에 아마 요게 그 뭐였지? 그게 이름이 프로에스였나? 아 프로에스가 아니다. 센스칠리아. 센실리아라는 이름으로 바뀌는데 그 과정이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렉스트라가 미국의 그 회사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다가 요게 그 크리스케이라는 회사가 문을 닫죠. 문을 닫는 게 아니라 지분을 미국에 있는 그 그래픽 전문회사 ITW 그래픽스라는 대형 그룹으로 이 매각이 되고 그게 다 바뀌어져 소유주가 소유권이 바뀌면서. 미국에 있는 ITW 그래픽스가 회사 이름을 크리스케이를 스포팅 아이드로 바꾸고, 스포팅 아이드로 바꾸는 과정에서 그 소재를 이제 렉스트라의 특허에 대한 로얄티를 지불하니까 그거를 지불하지 않기 위해서 센스칠리아랑 이 렉스트라랑 비슷한 플록 타입의 소재를 그 만들어요. 만드는데 초기에는 한 1년간은 그 공장이 원래 아일랜드랑 중국에 있는데, 이 렉스트라를 만들 때는. 그 공장에서 비슷하게 만들었는데 초기에는 에러가 많이 났었어요, 제품이. 그러다가 2014년 뭐 6년경인가 그때 이제 PS 프로라는 PVC 프린팅으로 완전히 전환이 되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 프리미어리그 프린팅들은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 프린팅은 우리가 요런 거를 네임 넘버 세트라고 부르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요런 식으로 보이시나요? 옷에 부착을 하는 거를 우리가 프린팅 작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한국에서는 이 프린팅이라고 하는 용어 대신에 마킹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그러니까 마킹이라는 말은 사실은 영어에서 없는 단어는 아니지만 마킹이라는 단어가 주로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는 마킹이라는 거를 용어를 쓰고 지금도 쓰고 있고 그래서 그 일본식 용어가 지금 동대문에 과거에 계속 모든 것들이 마킹이라고 해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마킹이라고 하지만 영어권에서는 이거는 셔츠 프린팅 아니면 프린팅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소재가 프린팅 매테리얼이 되는 건데 프린팅을 쓰게 되는 요게 네임이고 요거 AC 밀란 겁니다. AC 밀란 건데 요게 넘버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두 개를 합쳐서 네임과 넘버를 네임 넘버 셋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여기 프린팅의 앞면에 흰색으로 되어 있지만 이 자체를 만들 때는 뒷면을 보시면 까맣게 되어 있죠. 여기에 이제 접착성분도 들어가는데 접착성분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이거는 원래 액체를 녹인 다음에 요렇게 성형 틀에 넣어서 요것도 똑같이 그 굳혀서 만들어서 PVC를 요게 생각보다는 그 만드는 과정을 보면 단순하게 우리가 원단을 커팅해서 쓰는 거랑 좀 다른 제조 과정을 거쳐요. 그리고 요이 프린팅 제품들은 작업을 하게 되면 프린팅을 여기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하나는 여기에 우리가 이 네임이 붙어 있는 그 자체를 필름이라고 불러요. 필름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실재료가 되죠. 매트리얼이 되고 중요한 거는 요 필름과 요 네임을 만드는 요 매트리얼 사이에 요 프린팅 작업을 하고 나면 필름을 떼게 되는데 그 떼는 데 들어가는 사이에 왁스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왁스의 기능이 나중에 설명드릴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는 저희는 이거를 예전부터 네임 앤 넘버 세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작업을 셔츠 프린팅 작업이에요. 셔츠에다가 프린팅 한다고 해서 셔츠 프린팅이라고 부르게 되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은 분들이 요것도 그냥 이 사자 로고 너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자 로고인데 이 사자 로고를 그냥 뭐 사자 로고라 부르시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마킹이라고 부르세요 흔히들. 근데 마킹이 아니라 슬리브 배지가 정식 명칭이에요. 정식 명칭은 슬리브 배지고 배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패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그냥 일반 이제 스폰서 로고죠. 지금 이제 프리미어 리그 이 반대편에 지금 스폰서 로고가 들어가니까 오른쪽 왼쪽 소매. 그리고 이 프린팅은 네임 넘버 세트를 우리가 외국 해외로부터 이 제조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아니면 살라 이렇게 보듯이 작업을 할 때는 작업의 기본 룰이 있습니다. 그 룰은 크게 요게 레알 마드리드 제품이거든요. 레알 마드리드 18, 19 제품인데 이 프린팅이 패키지가 올 때는 이 제조사에서 여기에 프린팅을 하기 할때 갖추어야 될 기본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temperature, pressure, 그 다음에 time, 그 다음에 필입니다. 예, 보이시죠? 하나씩 설명드리면 temperature는 뭐 당연히 온도입니다. 그리고 pressure는 압력. 이 압력은 실제로 이 기계가 이렇게 들어가서 쾅 눌러줬을 때 여기 가해지는 압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타임이 있고, 타임은 제가 방금 기계를 눌렀을 때요 프린팅 작업을 몇초 동안 지속할 것인가. 그래서 그 타임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휠은 이게 사실은 프린팅할 때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에러가 가장 많이 나는 게이 휠이에요.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이 휠은 뭐냐면, 말 그대로 떼내는 겁니다. 뭐를 떼내는가 하면 프린팅 작업 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이렇게 프린팅을 대고 작업을 한 다음에 이 필름을 떼나는데 설명을 드렸듯이 요네 가지 기본 조건이 어떤 특정 프린팅에 대해서 적용되는데 여기를 보면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는 템퍼레이처가 140도, 프레셔가 3바, 그 다음에 타임은 15초, 그 다음 필은 콜드입니다. 여기 필이 콜드라는 것은 뭐냐면 프린팅 작업이 완전히 이루어진 다음에 이 기계에서 이걸 뺀 다음에 이렇게 놓고 한참 식어서 여기 표면이
완전히 차가워졌을 때 필름을 떼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제품은 필타임이 이것처럼 콜드가 있을 수가 있고 어떤 제품은 제조사에 따라서 웜이나 핫이 있습니다. 그러면 프린팅 작업을 하고 나서 이 기계를 들어 올리고 난 다음에 프린팅이 콜드인 경우에는 완전 식은 다음에 떼면 되는 거고 핫인 경우에는 프린팅 직후에 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여기에 대한 가이드 그러니까 지식이 없으면 가이드에 대한 이 지식이 없으면 핫을 식은 다음에 떼려 그러면 프린팅이 안 떨어져요. 그 다음에 핫을 예를 들어 핫이 아니고 콜드인데 핫의 경우에 떼면 프린팅 찢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집에서 그 저희 여기 레플리카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막힌만 이렇게 맡기시는 분들 중에서 되게 집에서 해 먹었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집에서 자가 프린팅을 한다 그래서 다리미를 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리미로 가지고 했을 경우에 프린팅이 잘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다리미는 이 프린팅 기계처럼 전체 면적을 찍어서 식히거나 아니면 뜨거운 상태에서 필 작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류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프린팅 자체가 핫일 경우에는 여기를 다리미로 누르고 일로 올라가서 다리미를 누르고 여기에서 올로 다리미를 누르면 여기에 작업한 이후에 일로 넘어갔을 때 여기가 식죠. 그 다음 여기에서 작업을 누르고 나서 여기가 식어요. 그러면 여기는 핫일 경우에는 떨어져 나가는데 여기는 안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세게 당기면 프린팅 다 찢어져 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프린팅은 기본적으로 프린팅의 특성, 그 다음에 요 템퍼레이처, 프레셔, 그 다음 타임, 필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제조사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 클럽들, 유벤투스, 레알 마드리드,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 뭐 이런 여러 리그가 있는데 대개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제품들을 만드는 회사는 스포팅 아이디사가 레알 마드리드와 그 다음에 프리미어리그를 만든 제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영국 회사인 에브리가 최근에 그 바르셀로나 최 프린팅 작년부터 조금씩 바뀌었는데 원래는 스페인의 시페자라는 회사가 만들다가 지금은 최근에 에브리사가 이런 식으로 프린팅을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만한 회사가 유벤투스는 원래는 스틸스크린이라는 이탈리아 회사에서 프린팅을 만들었다가 최근에는 독일의 데크 그래픽스가 유벤투스 거를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또 프랑스 리그왕 제품들은 여기 샘플이 있는데 이 PSG 프린팅인데 프랑스는 그 모든 프린팅 프랑스 리그 제품들 대부분이 몽블라종이라는 프랑스 회사가 제조업을 해서 전 세계 공급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 프린팅들은 거의 비슷한 현재 지금 그 온도 시간도를 유지하고 있고 대개는 140에서 160도. 그러니까 과거에 160도 정도 되는 거는 플럭 타입이거나 아니면 실리콘인 경우에는 160도 정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지만 대부분은 140에서 160 그 사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적으로 작업을 할 때는 한 150도 정도에서 15초 정도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